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한종철입니다. 이번 시간 9월 모평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문항 해설이고요. 9번, 10번, 14번, 15번, 16, 17, 19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9번부터. 9번은 이제 근육 문제인데, 근육의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하면서 세 번째 조건에서부터 확인을 해볼게. 일단 A와 B는 기역과 니은 중 하나이고, T1일 때 A의 길이는 T2일 때 B의 길이 더하기 디귿의 길이와 같다. A 더하기 B는 1이다. 근데 A, B가 기역, 니은 중 하나이기 때문에 A 더하기 B, 즉 기역 더하기 니은은 언제나 일정하지. 액틴의 길이니까. 그 다음 T1일 때 B의 길이는 0.2고 T2일 때 A의 길이는 0.7. 그리고 X의 길이는 T1, T2 중한 시점일 때 3.0이고 나머지 한 시점일 때는 3보다 길다라고 얘기를 했어. 정리를 해볼게. 먼저 힌트로 준 조건들을 정리해보면 B1이 0.2, A2가 0.7. 근데 A와 B는 언제나 1로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합하면 1이 돼야 되니까 A1은 0.8, B2는 0.3이 돼야 되지. 그리고 A1은 이꼴 B2 더하기 디귿2니까 이 말은 A1과 B2의 차이 0.5가 디귿2란 얘기가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 배치된 것 중에 간혹 이제 학생들이 실수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디귿이라는 건 H가 아니라 H의 절반이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기역, 니은, 디귿을 합한 거에 곱하기 2를 하면 X가 되지. 그래서 T2일 때 X는 3.0이 되는 거야. A는 T1에서 T2가 될때0.1 감소했고, B는 0.1 증가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X는 AB 디귿보다 변화량이 두배 커야 되기 때문에 변화량이 0.1이면 X는 0.2만큼 변했겠지. 근데 지금 마지막에 한 시점이 3이라고 했고 나머지 한 시점은 3보다 길다고 했기 때문에 T1이 더 0점이 길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3.2로 끼워 맞춰야 되는 거야. 그래서 T1에서 T2가 될때 X에 적용된 델타가 0.2 감소라는 거지. 그럼 당연히 디귿은 2분의 델타이기 때문에 H의 절반이니까 0.1 감소가 돼야 돼서 여기는 0.6이었던 거고. 그럼 이0.1 증가는 마이너스 2분의 델타, 그래서 A는 2분의 델타여서 A가 기역이고 B가 니은으로 확정을 하면 되는 거지. 이제 밑에 선지들이 다 확인됩니다. 니은은 H는 디귿의 두 배요. 그거 조심하시고 정답은 4번.